자, 여기는 모세의 샘입니다. 자, 모세의 샘 아래 지하 동굴에 여기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원천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기가 바로 물이 흘러나오는 시작점이고요.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쭉 흐릅니다. 흘러서 여기 물이 흘러 고여서 자, 여기 또 흘러 내려가죠. 그래서 물이 계속 흘러서 골짜기로 내려가고 저기 물이 저렇게 떨어지기도 하죠. 그래서 쭉 흘러내려가면 여기가 벳불 맞은편 골짜기라고 하는 곳입니다. 그래서 그 모세가 이 골짜기 어디선가 이제 죽었을 텐데 그 모세 죽은 장소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고요. 저기 보이는 곳이 저기가 바로 마운틴 뉴보. 느보산입니다.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던 그 느보산, 저기 모세 기념 수도원이 있죠. 네, 모세 수도원이 있고, 지금 물이 이렇게 위에서도 물이 흘러는 모세의 샘이 있습니다. 요 위에서도 있고, 요 지하 동굴에서도 물이 흘러떨어지고 있죠. 자, 여기 보면은 이렇게. 자, 여기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. 이렇게 시원하고요. 이렇게 동굴이 있어서 물이 떨어지고 저기는 무화과 나무도 있고 또 이렇게 나무들이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라고 있습니다. 자, 이 물은 1년 내내 이렇게 자라는데요. 아니, 식물은 1년 내내 이렇게 자라고 또 물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상관없이 계속 흘러나옵니다. 그래서 아마도 3500년 전 모세가 이 물을 먹었을 거라고 해서 모세의 샘이라고 붙여졌는데, 네. 그래서 여기가 모세의 샘이고 여기는 모세가 죽은 벳불 맞은편 골짜기, 저 앞에는 느보산입니다.